안녕하세요. 귀여운 뽀시래기 디오리예요. 오늘도 어김없이 엄마랑 산책을 나왔어요. 따스한 햇살, 상쾌한 바람, 즐거운 산책 중 엄마가 제 다리에 이상함을 발견했어요. 이것 보세요. 부자연스러운 걸음 보셨나요? 집에서도 유유. 엄마가 급하게 저를 데리고 동물병원으로 갔어요. 필리핀에서 가는 첫 동물병원. 너무 긴장돼요. 드디어 필리핀 동물병원에 도착했어요. 진료실 안에서 다른 친구들이 진료를 보고 있어요. 제 차례까지는 3, 4시간 기다려야 한대요. 엄마랑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저를 반기는 웰시 코기. 평소라면 저 친구랑 적극적으로 놀았을 텐데 오늘은 힘이 없어서 엄마 무릎 위에 앉아만 있었어요. 필리핀 동물병원은 보호자와 함께 진료실로 들어갈 수 없나 봐요. 저만 안에서 진료를 보고 있답니다. 한참 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저의 상태를 설명해 주셨어요. 문제의 오른쪽 발 정상, 반대쪽도 정상이래요. 혹시 슬개골 탈골이 있는 건 아닌가 싶었는데 제 슬개골도 정상이래요. 의사 선생님께서 아마도 잠깐 다리에 불편함을 느껴서 그런 것 같다고 해주셨어요. 휴, 다행이다. 병원비가 토탈 2,700페소 나왔어요. 하나로 약 6만 5천 원 정도입니다. 오늘 저 때문에 놀라셨죠? 저는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.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만나요. 디오리였습니다.